안녕하세요. 해피데이 다일입니다. 자, 오늘도 김밥을 싸려고 합니다. 김밥이 중독됐나 봐요. 맨날 이렇게 김밥을 싸나 몰라. 자, 오늘은 무슨 김밥을 싸느냐? 자, 불고기 김밥을 싸려고 합니다. 야채는 안 넣었어요, 불고기. 샤브샤브용으로 사왔다가, 자, 여기다 여러 가지를 넣어서 마늘, 참기름, 생강즙, 설탕, 진간장 약간. 그다음에 요거는 밥을 했습니다. 밥도 잘 됐어요. 오늘은 누룽지도 별로 안 만들어졌어요. 자, 제가 불을 일찍 껐거든요. 자, 요거는 제가 묵은지를 가지고 멸치를 넣고 묵은지, 멸치 넣고 생강즙 넣고 마늘 넣고 해서 만든 겁니다. 자, 이거 묵은지 들기름 약간 올렸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그다음 요거 또 참치가 하나 남았네요. 많지는 않고. 자, 오늘은 이 남은 거를 다 해결을 하겠습니다. 이 남은 거 버릴 순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은 걸로 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준비가 오늘은 굉장히 많아요. 밥도 많고. 자,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엇이랑 먹냐? 토마토 주스 얼음을 넣었습니다. 자, 이제 조정이 됐습니다. 오늘은 좀 조금 산만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이게 조금씩 싸다 보니까 3개가 남았어요. 제가 새로 꺼내는 김이 맛있다고 그랬죠? 이게 공기가 들어가면 맛이 덜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끝까지 하는 그런 게 있어서 나무들도 이 나무 김밥이다. 이 많은 밥을 불고기 김밥을 싸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불고기 김밥, 불고기는 단백질이잖아요. 단백질이 제일 많아요. 철분도 많고. 돼지고기도 좋아하긴 하는데 소고기가 철분이 조금 더 많아요. 단백질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어제 싼 김이에요. 많이 남았어. 어제는 조금밖에 안 싸서. 어제 그저께. 그래서 어제 그저께 싼 김이 조금밖에 안 썼기 때문에 와, 거의 다 제가 하루 종일 먹을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안 그래요. 3명밖에 안 되는데 한 두세 주씩은 먹은 것 같아요. 그렇게 뭐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자, 오늘은 김이 이렇게 부스러졌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반대로 두 개를 두 개를 넣고 써야 될것 같아. 이 안에서 부서졌네요. 제가 이렇게 이 비닐로 싸는 바람에 이 김이 부서졌어요. 자, 이렇게 뭐 좋은 현상이 아닌데요. 그렇다고 밥을 너무 많이 넣으면 안될것 같고. 오늘은 불고기 김밥을 싸겠습니다. 김이 크기 때문에 조금 크죠? 제가 밥이 많아지면 막 많이 넣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거 언제 다 싸지? 그런 생각 때문에. 제 김밥 싸는 거를 보고, 많은 분들이 조회수가 늘어난 걸 보고, 상당히 감사해요. 제가 요새는 해피데이 다육이 원래 다육을 8년 정도 취미를 하다 보니까 다육이 준대 김밥이 주가 되게 생겼어요. 음식이 주가 되게 생겼네요. 그래서 지금 김밥이 인기가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입맛이 없는데
김밥을 싸면 좀 입맛이 있을까? 그리고 이 묵은지, 이 묵은지를 지금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꼭 쌌습니다. 들기름만 약간 넣었어요. 요거는 생거고 요거는 살짝 멸치 넣고 한 겁니다. 요거는 장단점이 있어요. 요거는 새콤하고 새콤하고 아삭아삭하는 맛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물렁물렁하고 감칠맛이 있어요. 왜냐면 요거 저기다 멸치를 넣고 제가 좀 익혔거든요. 하나는 익히고 하나는 익히지 않고. 그래서 요거 익힌 거랑 익히지 않은 거랑 같이 넣어볼게요. 오늘의 주제는 불고기와 묵은지. 제가 묵은지 김장김치 얘를 잘 처치를 못해요. 묵은지가 있으면 아우 전 묵은지 어떻게 해결하지? 근데 이렇게 친구들, 친한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하나는 묵은지 좋다, 묵은지 가지고 찌개도 하고 뭐 볶음도 하고 너무 좋다 이러는데, 저는 하나 묵은지 요거 요리하는 게 별로 이렇게 요리를 잘 못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제가 말소리가 잘 안 들어가 스피커를 조금 방향을 바꾸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많은 재료 하지 않았습니다. 불고기와 묵은지와 여기다가 깻잎, 그 다음에 우어. 자, 오늘 여기 살짝 터졌네요. 너무 많이 들어왔네. 그래서 오늘은 터진 김은 두 장. 터지지, 김이 굉장히 바삭바삭한 구운 김이에요. 근데 그거를 제가 냉동실에 넣으면서 보관을 잘못한 것 같아요. 보관을 잘못했습니다. 여기 지금 반질반질한 곳은 아래로 가고, 여기 지금 거칠거칠한 부분이 위로 오게. 이렇게 되면 넓은 김이 되죠? 저는 이런 거보다 이렇게, 이런 걸 좋아해요. 넓은 면이 옆으로 가게, 가로로 가게. 그래서 이렇게. 이게 맛있는 비결이 뭘까? 지난번에 굉장히 맛있었거든요? 참기름이 원인인 것 같아요. 참기름을 제가 시골에서 흘러케가 좋거든요. 시골에 제가 친구들하고 놀러 갔다가 잠깐 들렸더니 참기름을 주더라고요. 근데 정말 또 우리나라 참깨로 했나봐요. 저는 지금 굉장히 많은 양을 뭐 싸게 사가지고 먹는데 비교가 안 되네요. 왜 사람들이 시골에 가서 고춧가루를 사고 시골에 가서 이렇게 기름을 짜고 하는 건지 제가 알겠어요. 제가 이번에 그 된장하고 그 멸치젓은 사왔는데 김치가 더 자신이 생겼어요. 그 재료가 있어서. 근데 김밥도 참기름을, 국산 참기름을 쓰니까 훨씬 더 맛을 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또 한번 입맛도 없고 이 지금 묵은지, 이 묵은지도 이 지금 멸치, 요거는 생거, 요거는 아삭아삭해요. 요거는 감칠맛이고. 이 묵은지 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때 집을 떠나서 하숙을 했거든요. 이제 하숙집 주인이 이모였어요. 큰 이모. 이모가 이렇게 이 묵은지 가지고 음식을 해주고, 음식 솜씨가 솔직히 저희 어머니한테는 죄송하지만 이모 음식 솜씨가 더 좋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모가 요리를 해주는 거를 열심히 먹고, 좀 살은 쪘지만, 그리고 저기 고3까지 공부를 해서 제가 교대를 갔지만, 사람들이 요새는 교사 되려고 하지 않는데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모르겠어요. 원래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옛날에도 발령이 나면 막 시골로 아무데나 발령을 내주고. 근데 저는 우리나라 좋은 곳, 충청남북도, 경기도 좋은 곳은 많이 가봤어요. 왜냐면 발령을 여기저기로 갔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근무도 하고
다음에 그곳 관광도 하고 그리고 시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제 원래 취미는 그림 그리기거든요. 그림 그리기. 그래서 노후에는 그림을 그리면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감각이 있어야 돼요. 젊을 때의 날카로운 감성? 그런 것이 있을 때랑 지금은, 눈도 수술을 해서 좋아지긴 했지만, 그런 감성들은 좀 사라졌어요. 좀 안타깝죠? 그리고 이제 어깨에도, 이제 오른쪽 어깨를 많이 쓰다 보니까 컴퓨터를 많이 했을 수도 있고, 제가 어릴 때또 탁구 선수였기 때문에 탁구를 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그림을 많이 그려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오른쪽 어깨가 많이 안 좋고, 관절 낭염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한방병원에 이번에 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를 했습니다. 그때 다 위기인가 봐요. 전부 다 50대 후반, 중후반 다 고생을 해요, 이렇게.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질병들이 그때 찾아옵니다. 그때를 넘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고생합니다. 굉장히 건강에 위기가 오는 때가 있어요. 자동차도 미션이나 엔진에 무리가 오면 한바탕 수리를 해주거든요.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도 50대 중후반, 60대 초반. 저는 50대 중후반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치료를 잘한 결과 지금은 좋아졌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치료를 잘해서 어깨가 단단하잖아요.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러면 석회를 깬다 그러나요? 석회를 깬다 그래요. 우리 몸에 이렇게 단단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좀 깨줘야 돼요. 그래야 근육도 원활해져. 제가 도수 치료받을 때는 제 근육 하나하나를 다 풀어주더라고요. 그 도수 치료가 굉장히 비싼데, 저는 그때 보험이 아마 일부 되고 일부 안 됐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도움을 받았습니다. 도수 치료는 물리 치료라고도 할수 있지만, 물리 치료를 잘하면 근육으로 인해서 생긴 그런 질병, 뭐 인대라든가, 근육이나 연골 사이에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 근육이 단단해져 가지고 뼈가 제기능을 못할 때 근육을 풀어주면 이 뼈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근육과 인대 이쪽에 염증이 생겼어요. 너무 많이 써가지고, 너무 많이 써서 제가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는 직업이었거든요. 특히 3월달에는 많이 해야 돼요. 평생을 컴퓨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컴퓨터를 별로 안 합니다. 여러분들도 나가서 말 많이 하면 집에서 말 별로 하기 싫을 때 있죠. 그런 것처럼 저도 컴퓨터를 많이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컴퓨터로 인해서 생긴 질병인지, 아니면 너무 어깨가 딱딱해졌어요. 염증도 생기고. 그때 정형외과 약도 많이 먹었는데 위는 안 좋아지고. 자, 불고기가 많은 관계로 불고기를 듣고 먹겠습니다. 다른 건 별로 없으니까. 자, 이거는 마요네즈가 들어가서 좀 고소한 맛이 나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 몸이 딱 위기가 와요. 50대 중후반, 60대 초반. 그게 무슨 병이 됐던 간에, 여자들은 이제 관절 관련해서 문제가 오기도 하고, 무릎,
어깨, 허리, 남자분들도 그런 쪽으로 아프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자들은 자궁, 아니면 요방, 이런 쪽으로 또 건강검진을 해서 잘 문제가 있으면 치료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자분들도 저희 아버지도 나중에 전립선에 문제가 생겨서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는 간암으로 돌아, 위암은 치료를 잘했는데 그 삶의 질은 좀 떨어지더라고요. 왜냐면 식사를, 우리 아버지는 비장까지 떼어내고 위 전, 절제술을 했거든요. 어머니는 이기다 수술을 3분의 2만 위를 절제를 하셨는데, 그래도 이제 윗부분이라, 윗몸부가 있고 붓몸부가 있잖아요, 위에는. 근데 이제 윗부분이라, 식사를 하시고, 저기 뭐야, 소화를 못 시켜셔가지고 앉아있고 힘들다고 하시는 그런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요때 관절에 문제가 있으면 치료를 잘 받아야 그 다음에 남은 여생을 또잘 우리가 삶의 질이 높은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병원에 한방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제 옆에 연세가 많으신 80 정도 되신 할머니가 누워 계셨는데 무릎이 안 좋아서 못 걸으셨어요, 나중에는. 그래서 거의 실려서 나가셨는데, 그렇게 심할 때는 수술해야 되겠죠. 무릎도 인공관절 요새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고, 그리고 아직 뭐 그럴 단계는 아니고 무릎,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단계까지 가면 수술을 해요. 제 나이에도 젊은 사람들도 무릎에 문제가 있고 그러면 수술하면 괜찮아지더라고요. 저는 수술은 하면 마지막에 수술하는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수술하면 또잘 걸어 다니시더라고요. 또 허리도 구부러졌는데 잘 펴서 다니시고요. 그래서 너무 수술을 겁내하시지 않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너무 무리해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건강이 나빠지는 거는, 우리 자동차에 엔진을 갈거나 미션을 갈 그럴 때가 왔구나. 우리 자동차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제 차는 오래 썼는데 아주 괜찮은데, 지난번에 썼던 차는 먼 곳을 출퇴근을 하느라고 차가 빨리 망가졌어요. 그래서 그때는 차가, 미션도 갈고 엔진도 갈고. 자, 그러니까 엔진이 심장인 것 같다면 그 중요한 부위를 가른 거예요. 미션이 뭐 간이나 위 같으면 그런 걸 절제를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살수 있으면, 요새는 암도 이제 완치가 되어 가는 것 같아요. 너무 늦게 발견하면 안 좋지만, 암도 아주 작은 세포 하나가 생기는 데는 10년이 걸린대요. 작은 세포가 하나 생기면 10년이 걸리는데, 스트레스라든가 아니면 그 방부제 많이 들어간 음식, 아니면 탄 음식, 고기가 너무, 고기 태워서 먹고 막 이런, 막 그런 거 있죠. 근데 밥은 타면 누룽지가 되는데 그거는 괜찮아요. 알칼리성 음식이라 오히려 몸에 독소를 빼주고 좋다고 그래요. 누룽지 같은 거 많이 먹는 거. 근데 이제 이러한 단백질이 많은 음식이 탄 거는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그런 거는 우리 발암물질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방부제나 그런 탄 음식, 아니면 스트레스, 제일 심한 게 스트레스. 그다음에 잦은 상처. 상처가 한번 났는데 또 나고 또 나고 하는 경우 있죠. 제대로 치료를 안 해서. 자, 그런 경우. 그다음에 이제 유전적인 것도 좀 있긴 하겠죠. 환경적인 것도 있고요. 담배를 하나도 안 피웠는데 폐암 걸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간접적 흡연도 있겠지만 음식, 요리하다가 생길 수도 있고, 아버지가 폐암, 어머니가 뭐
이렇게 대물림 돼서 그런 경우도 있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아니면은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위암 수술하실 때 암에 관련된 책을 몇 권 읽다 보니까, 이건 나한테도 닥칠 수 있는 문제 아닐까 싶어서 관심이 있어서 좀 읽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잘 알지 못하는 상식을 제가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굉장히 그 당시는 절실해서 그 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만약 기억력이 흐려서 단어를 잘못 말할 수 있어도 그런 그 제가 느끼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도 같이 공유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은 저희 딸이 기쁜 소식이라면은 저희 딸이 둘째를 가졌는데 딸이에요. 큰애는 아들이고 작은애는 딸. 아들도 딸같이 예쁘게 생겼는데 딸은 또 얼마나 예쁠까 기대됩니다. 이거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다는 게 처음에는 싫었어요. 왜 벌써 할아버지 할머니 소리를 들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좋습니다. 뭐 나이도 60대 중반쯤 됐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게 그렇게 부끄럽지 않아요. 전에는 이제 제가 근무를 하는데 나이 든 것을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러한 분들이 아이들이 있어서 제가 좀 공개를 안 했던 적이 있어요. 뭐 지금 뭐 나이가 들어도 다 제 친구는 지금도 바이올린 같은 교사인 선생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어떻게 됐냐면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가 그 초등학교가 지금은 시골 학교라 그렇지만 옛날에는 큰 학교였거든요. 6개, 7개 학급이 있었어요. 6학년에 7개 학급. 남자반, 여자반이 있었는데 이 그 초등학교 때 담임선생님이 밴드부 선생님이었어요. 밴드부. 근데 얘들아 누가 지금 바이올린 하던 애가 전학 갔는데 누가 이 바이올린 받아서 밴드부에 들어올래. 그래서 친구랑 두 명이 지원을 했어요. 제 친한 친구랑. 그래서 같이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가위바위보가 아니라 OX로 선생님이 해주셨는데, 민주적으로. 제가 먼저 뽑았거든요? 근데 제가 X를 뽑았어요. 근데 저는 그 길을 가지 않았는데, 운동을 하고 다시 교사의 길을 갔는데, 제 친구는 완전히 그 음대를 갔어요. 바이올린으로. 제가 그쪽으로 갔다 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저는 이 바이올린 적성이 맞는 것 같진 않아요. 피아노도 치다 보면 한계가 있어요. 피아노도 치다 보면 아 여기까지가 내 한계구나. 더 늘지는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는 지금 봉사활동도 하고 바이올린도 아이들 지도하는데 어려서 악기 하나씩 다루는 거는 지능 발달에 상당히 좋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가르쳐봤고 저희 아이들을 키워봤지만 저는 이제 초등학교 교사의 삶이란 게 참 힘들어요. 지금은 선생님 안 되려고 한다면서요? 지금 별로 안 되고 싶어 하는데 옛날에는 글쎄요 그렇게 교대 가기 쉽지는 않았어요. 약대 가는 성적 다음으로 교대가 셌습니다. 성적이.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교대 갈 성적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서 좀 어느 대학, 다른 대를 갈까 망설이기도 했는데 그때 대학교 다니는 사람이 우리 집에 세 명이었거든요. 둘째 오빠, 저, 막내 동생. 그래서 제가 저까지 가면 세 명이 가는 건데 가정에 엄청 부담이 되겠죠? 제가 뭐 그때는 그 생각을 별로 안 했는데 그렇게 선택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교대를 갔는데 그때는 교대를 잘 안 가려고 했었나 모르겠어요. 교사가 되면은 장학금도 줬어요. 장학금도 주고 교대를 나오면 다 교사가 됐습니다. 지금처럼 시험 보고 이런 거 없죠. 자, 그런데 교대를 가는 게 잘한 것 같아요. 그때는 근데 교대를 나오니까 어떤 불편한 점이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골 가라는 곳으로 다 가는 거야. 발령을 아무데나 내준 것 같아요.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심하지 않아요? 그때는 컴퓨터가 발달되어 있지 않고 그 뭐랄까 그래서 그런지 이제 성적대로 우선순위는 정해지지만 장소는 고향으로 발령나는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다 엉뚱한 데구나. 저는 그렇고 중소도시에서 교대를 다녔어요. 서울교대 하면은 서울로 발령이 나겠죠? 서울로 발령이 나려면은 다시 시험을 봐야 돼. 자,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교사의 교직에 몸담고 있다가 지금은 그만두었는데 지금 마음이 너무 홀가분하고 좋습니다. 왜냐면 아이들 가르치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한 반에 한두 명씩은 정말 힘든 아이들이 있거든요. 부모도 어쩌지 못하는 애들. 그러면 사람으로 가르치라고 하는데 저희는 교사들을 한 명만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30명을 가르쳐요. 지금도 이제 옛날에는 체골이라는 게 있어서 선생님을 무서워하기도 하고 학부모들도 선생님을 어려워하고 그런데 이제 교권도 원래 있어요. 근데 아동 인권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말썽부리고 학급 분위기를 흐리는 아이들의 인권이 교사의 교권보다 더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고발을 당하고 고소를 당하고 자 제가 오늘은 어두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 시대를 겪어오신 분들도 아실 거고 지금 학부모가 되신 분들 또 되실 분들도 알아두면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되겠죠. 그런데 다 똑같이 혼나는 상황에서는 상처가 문제가 아니라 그 학교 분위기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참 민주화가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대통령 욕해도 괜찮고 선생님 욕해도 괜찮고 옛날에는 선생님 욕하면 왜 이렇게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나든지 내가 저희들을 어떻게 가르치는데 감히 선생님한테 6학년 때는 반항할 때가 있었어. 그래서 욕도 해요 선생님.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그걸 못 참는다면 그걸 참지 못할 때가 있겠죠. 그러면 아이들하고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아이들은 교사의 말의 끝에 가서는 복종을 해요. 왜냐면 엄마들을 또 오시게 하고 엄마들은 선생님 말을 또 듣게 되고 근데 지금은 얼마 전까지 이제 좀 나아졌죠. 그 선생님들의 많은 희생이 따랐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선생님이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암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스트레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교사들은 자부심이 있어요. 존경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자부심이 있어요. 월급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초봉이 200 조금 넘나? 알바를 해도 그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우리 선생님들 초봉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떼는 게 많아요. 세금도 많이 떼고 연금도 많이 떼고 연금은 11% 뗍니다. 그 다음에 거기 뭐 여러 가지 투명 지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를 공제회 이제 저축도 하는 거지만 그게 나중에 노후에 저축을 미리미리 하는 거죠. 공제회도 떼고 세금도 많이 떼고 연금 기여금이라고 해서 많이 떼고 그래서 나중에 많이 받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어우 쟤네는 공무원 연금 받아서 좋겠네 하시는데 그동안 많이 냈다는 얘기예요. 제가 83년도에 발령을 받았는데 83년부터 35년가량을 기여금을 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게 마지막에다 담아야 돼요. 그게 뭐 공짜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그만큼 많이 냈고 국가에서 공무원이고 봉급을 많이 주지 않을 때 그때부터 이렇게 그때는 퇴직하고 나면 평균 수명이 짧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좀 길어졌지만 그때는 뭐 승진하려고 하다가 애쓰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참 안타깝고 그런 경우가 많죠. 이런 분들은 내기만 하고 타지는 못하고 돌아가시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은 좀 무거운 얘기인데 이제 저도 제 손주가 학대를 가면 진짜 사랑받고 아낌 받고 이렇게 학교를 다니고 싶어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공정해야 되겠죠, 물론. 그런데 선생님의 가르침에 불순종하다가 혼나는 경우에 그때 학부모님은 담임 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 편이 되면은 담임하고 끝없는 전쟁을 합니다. 풀리지 않는 전쟁을 합니다. 1년 동안. 그리고 그게 심하게는 몇 년을 가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담임 편이 되어서 아이를 제대로 성장시키는 게 옳을까요? 아니면 부모님이 우리 아이 소중한데 왜 선생님 말을 상처 주는 말을 하셨습니까? 또는 체벌을 하셨습니까? 옛날엔 떠돌면 단체벌도 받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도 못하죠?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일부러 분위기를 흐리고 장난치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선생님께 건의를 드려서 건의하고 권력하고는 다릅니다. 건의는 그 사람 나름대로의 무게가 존경? 이런 게 포함된 게 권위고, 권력은 그냥 힘만 있다고, 돈에 의한 권력? 아니면 힘에 의한 권력이고, 그냥 옳지 않은데도 휘두르는 게 권력입니다. 근데 여기서의 제가 말하는 권위는 교사는 존중받아야 될 그러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교사의 말을 듣고 자라잖아요. 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부모님도 권위가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부모를 솔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부모를 권위를 무시하면 아이들 키우는 게 진짜 더 힘들어져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김밥을 싸보았고 불고기 김밥을 쌌습니다. 밥다 들어갔고요. 이거 조금 남았고 불고기는 이만큼 남았네. 자, 오늘은 무거운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직업과 관련해서 별로 밝히고 싶지는 않았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과거의 부모, 현재의 부모, 미래의 부모님들이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35년, 거의 30, 한 7년 정도 된것 같아요. 자, 경력에 이런 무거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해피데이 다육이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